자,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요.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저희 사무실이 아니고 방송국 위에 이제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저희가 지금 만약에 이제 사무실 가면 한 20분에 30분 걸리거든요.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게 되면 또 12시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또 혹시나 내일 또 월요일 같은 날 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밤잠을 또 설칠까 봐 제가 이제 여기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퇴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서 이제 방송을 다들 이제 보셨을 거고요. 방송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밖에 막 소음이 들리고 그런 거는 아니시죠? 괜찮으시죠? 소음이 좀 들깁니까? 어때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괜찮아요? 들을 만하다. 자,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양호하다. 뭐 양호하면 뭐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호하니까요.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셔서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주식이 고판 남은가 봐요. 주식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요 시간에 저희가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680명 정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다들 잠이 없으신가 봐요. 다들 잠이 없으신가 봐요. 690명 지금 들어와 계세요. 자, 늦은 밤또 이렇게 또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기 위해서 자, 오신 분들 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많이 또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게끔 또 좋은 종목도 얘기를 해드리고 또 좋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리가 이제 8월 15일, 16일, 그리고 17일, 오늘까지 이제 연휴가 들어갔고 내일부터는 이제 좀 쉽니다. 그죠?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또 다시 한번더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앞서가지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동안 또 들어오셔서 이제 720명 좀 넘어갑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오늘 많이 기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이제 방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730명 넘어갔어요. 730명. 자, 800명 넘어가면 제가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40명. 자, 800명 넘어가면 제가 한번 일어설게요. 일어서 가지고 인사하면 아, 800명 넘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방송했던 내용 같이 한번 간추려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시대가 왔다 라는 얘기를 제가 꾸준하게 합니다. 2019년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2020년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대형주에 대한 상승과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재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LG화학 같은 종목이 있어요. LG화학이. LG화학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70만 원까지 올라가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 70만 원까지 올라와서 약 더블 올랐죠. 더블이 올랐습니다. 100% 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100%가 오를 때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은 더 많이 오르거든요. 더 많이. 앞서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것들은 지금 8,600원부터 시작을 해서 53,000원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00만 원치를 샀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올라가면 7천만 원, 8천만 원 되죠. 다 못 먹더라도, 다 못 먹더라도 절반이라도 400%예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것들 바닥에서 움직이는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3배 올릅니다. 3배. 똑같은 기간에. 자, 포스코 케미칼도 3배 올랐어. 3배. 3배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42,000원에서 6만원까지 올랐거든요. 약 40% 올랐죠. 근데 다른 여타의 중소형주들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를 잡주라고 하진 않거든요. 아, 자, 인사 한번 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800명이 넘었거든요.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또 이 시간에 또 800명 이상 또 들어오셨네요. 또 840명 들어오셨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대형주를 들어간다 해서 그게 답은 아닌 시장이라고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답이 아닌 시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변화가 빠르고 뭔가가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상당히 신속한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변화를 하는 시장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오늘 연휴해가지고 이제 3일 쉬었지 않습니까? 3일. 내일 되면 시장에 적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내일 되면. 우리가 일적이 내로 14일 날 시장이 마감될 때 어땠어요? 시젠 19% 빠져서 마감했습니다. 시젠. 아이고, 왜 이거 계속 지어지지? 자, 19% 빠져서 마감을 했어요. 자, 랩지노믹스 5% 빠져서 마감했는데 봉이 어때요? 꾸준하게 빠집니다. 자, 수젠텍 같은 기업들도 꾸준하게 빠져서 마감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말을 지내는 동안 갑자기 또 확진자가 확 늘었습니다. 확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말 동안 드는 생각이 또 뭐예요? 아이, 빠졌을 때 한번 사볼걸. 그죠? 시장은 그만큼 빠르게 바뀌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바뀝니다. 시장이 엄청 빠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찾지 못하고 옛날에 그 포스코를 들고 아, 언제 올라갈까? 아, 최근에 많이 올랐어. 오, 기분 좋아. 오, 씨, 최근에 많이 올랐어. 혼자 막 설레는 마음. 최근에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 오, 오늘도 2% 올랐어. 오늘 1% 올랐어. 자, 이거는 시장이 뒤처지는 거예요. 이 포스코가 1%, 2% 오를 때 다른 종목은 5%, 10% 오릅니다. 시장이.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상당히 빠릅니다. 이 S오일이나 화학주, 정유주가 안 움직이면서 옆으로 갈 때 다른 여태 종목군들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S오일 같은 기업들을 차화정이라 했죠. 자동차, 화학, 정유.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시대는 바뀌었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예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미국도 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시대가 왔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는 미국 시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서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K-방역이라는 키워드가 신조어로 탄생했어요. K-방역이라는 키워드는 없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만들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출이 올라오고 실제로 수출 물량이 늘어났어요. 주식시장은 정말 구석에 있던 이런 분자진단 기업들이 또는 체외진단, 체내진단 정말 진단만 하던 그런 뭐랄까 조금은 요즘 용어로 듣보자 네? 정말 구석에 소외되어 있던 애들이 성장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택트 우리가 예상이나 했는 언택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시대가 오면서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좋은 기업인가 알고 있죠. 하지만 시대적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천천히 넘어가다가 이런 언택트 사회가 또는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하는 거예요. 어차피 상승할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상승할 종목이었지만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상승한 거거든요. 더욱더 급속하게 상승한 거예요. 여기서 과연 카카오가 끝일까? 네이버가 끝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더 간다고 봅니다. 사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왜냐? 미국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애플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다 데이터 플랫폼을 들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아마존 가입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다 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글, 우리 구글 아이디 다 있잖아요. 페이스북 아이디 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가 이런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개인 정보를 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카카오톡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은행도 하고 증권도 하고 금융도 하고 교통도 하고 게임도 팔고 요즘은 기프티콘도 이걸로 다 해요. 카카오로 선물 보내고 심지어 갯돈도 이걸로 보내고 축의금도 이걸로 보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카카오 만약에 카카오라는 기업은 지금 어떤 산업을 끼워 맞춰도 다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카카오가 지금 현재 이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달을 한다. 접근성이 더 좋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카카오는 다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다 되니까 무슨 사업을 다 해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 뉴스를 봤는지 이 카카오가 이제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도 한다고 하죠. 수수료를 낮춰가지고. 자, 처음에 진입 초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 배달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네이버의 가격 비교가 뜹니까? 네이버가 왜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이 왜 뜹니까? 마찬가지 네이버를 검색어를 다 쳐보잖아요. 검색어를 치니까 다 뜨잖아요. 포털 사이트에 거기에 대한 연계된 사이트가 다 뜬다는 거예요. 그 이런 쇼핑에 대한 부분으로 극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지금은 이런 전반기에는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다고 봐야 돼요. 자, 지금 1000명 넘었는데요. 인사 한 번 더 하고 자 지금 1030명 자, 하하, 이 시간에 다들 안 주무시고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옛날 같으면
야 공장 있나부터 시작해요. 기업을 따질 때 야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 있어? 부지 얼마야? 땅 있어? 응? 직원 몇 명이야? 그거 보고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평가해요. 직원 몇 명이야? 직원 400명 500명 돼야지 우리가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하지.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도 유튜브로 하지만 유튜브 100만 유튜버 뭐 200만 유튜버 이런 사람이 직원 몇 명이겠어요?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산업들이 지금 현재는 뜨는 시장이에요. 뜨는 시장입니다.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에 언택트가 갈 때 아니 저건 잡주야. 빅데이터 저런 건 잡주야. 클라우드 잡주야. 원격 진료 잡주야. 개인정보 다루는 애들 하, 잡주야 잡주. 트래픽 관련 데이터 센터 잡주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시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도태되거든요. 도태됩니다. 우리가 경제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종목을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는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커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깨치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 보고 와 이 차트 좋다. 차트는 다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장에서 주도가 될 수 있는 섹터군을 먼저 뽑아내고 그 섹터군 안에서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확신이 있어요. 마이너스 5% 빠지더라도 손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일시적인 거야. 더 갈 수 있어. 이 섹터는 죽지 않아.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100%, 200%, 300%, 100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통으로 다 못 먹는다. 나눠서 팔면 됩니다. 나눠서.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산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많이 먹을 거를 조금밖에 못 먹어요. 일단은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산업이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산업이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냐,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셀 업체들이 많이 올라갔죠. 셀이 뭡니까? 우리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셀 업체들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셀 업체들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게 분리막, 전해질, 양극재, 음극재예요. 우리가 요 네 가지가 2차 전지의 4대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른 애들이 뭐예요? 제가 이 공개방송, 지난주에 공개방송할 때도 얘기했던 게 뭐예요? 뭐가 오른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분리막도 많이 올랐고, 전해질도 많이 올랐고, 양극재, 음극재가 너무 많이 올랐다. 완성체 업체들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게 지금 결국에는 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오른 쪽이 뭐가 있다 했어요? 공정장비가 있다 했죠. 공정장비는 안 올랐다. 공정장비는 바뀔 수 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자, NS가 상한가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날 공개방송했어요. 상한가로 갔어요. 자, M플러스도 엄청나게 바뀌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자, M플러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자, 보세요. 1330억입니다. 이제. 자, NS가 1000억이에요. 1000억입니다. 근데 똑같은 우리가 CIS 최근에 많이 올랐죠?
CIS가 지금 4,700억인. 응? 똑같은 공정 장비인데. PNT. 자, PNT가 3,600억입니다. 지금. 자, PNE 솔루션. 자. 피니 손은 3,400억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공정 장비 관련주들이 보십시오. 지금 피니 솔루션이 이만큼 올랐어요. PNT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CIS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앰플러 NS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릅니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발굴을 해낼 수 있거든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발굴해낼 수가 있어요. 이 DA테크놀 이런 잡주도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죠. 이제 첨보 다 올랐죠. 이제 에코프로 BM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오를 때 우리가 이 오른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것도 능력입니다. 가격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셔야지만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예 얼굴 좀 띄워놓고 방송하려고 했더만 왜 그 또 화면에 얼굴 나온다고 또 뭘 하세요. 이게 그냥 차트만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일단 지금 1200명 좀 넘게 들어오셨는데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차트만 보면서 얘기하면 차트만 볼 것 같으면 어? 소리를 들으시지 안 그래요? 얼굴 보면서 이렇게 서로가 봐야지 좀 좋은 거 아닌가? 응? 화면만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일부러 얼굴 띄워놓고 항상 하는데 아니 조금 이 물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채팅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느낌 또는 제가 옆에서 말씀드리고 있던 느낌을 보여드리고자 화면을 띄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제가 그냥 음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면이 얼굴이 나오고 하면 여러분들도 더 보기 좋잖아요. 자, 이렇게 내리면 되죠. 네. 자,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 상하프론테크 같은 기업들도 엄청나게 올랐죠. 자, 그냥 이게 이만큼씩 올라가는데 우리가 삼성전자로 20% 먹었다, 30% 먹었다, 10% 먹었다 그걸 자랑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지금은 중소형주가 엄청나게 바뀌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카카오도 3배 올랐어요. 근데 카카오 3배 오를 때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7배가 올라요. 7배 아니구나. 우리가 전자결제주가 바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캐치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을 그만큼 많이 하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만큼씩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만큼 올랐어요. 지금 마찬가지 케이지니시스도 이렇게 올랐죠. 두 배. 시대가 바뀌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자, 후반기에 중요한 것들 자, 일단은
우리가 후반기에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일단 K바이오도 봐야 됩니다. K바이오. 자, 별표 3개 달아놨습니다. K바이오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백신, 치료제, 그리고 기술이 좀 봐야 됩니다. 기술이죠.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CMO. 자, 요거는 꼭 적어 놓습니다. 요거 별표 꼭 합니다. 예, 별표 이거 다섯 개 합니다. 다섯 개 합니다. 위탁 생산이에요, 위탁 생산. 우리가 여러분들 아스트라제네카, 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존슨 앤 존슨,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죠. 우리가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존슨즈 베이비 로션 바르고 지냈던 세대거든요. 어릴 때는 진짜 그 로션 바르면서도 야, 이 존슨즈 베이비 로션 느낌 좋다. 그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전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엄청 큰 기업이야.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우리가 이제 제약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국적 제약기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돈이 깡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연구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요.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더 많은 임상을 해볼 수도 있고, 일단은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백신하고 치료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과 치료제 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딜레이 되죠. 원래는 뭐 7월 달에 나온다. 근데 갑자기 8월 달에 나온다. 그러다가 9월 달에 나온다. 지금 이제 나오는 거 질병관리본부에 발표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쯤에는 나올 것이다. 조금 연기돼요. 근데 지금 외국에는 미국이나 영국 이쪽은 어떠냐? 진도가 쭉 나갑니다. 주주주주쭉 나갑니다. 막. 그냥 막 돈으로 갖다 붓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막 부어가지고 일단 만들어냅니다. 막. 미국도 막 달러 찍어 다 투자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를 외국만큼 쫓아가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탁 생산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었어요. 아시죠? SK 케미칼 올랐던 거 아시죠? SK 케미칼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SK 바이오팜 말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케미칼이 3월 달에 주가가 얼마냐면 63,000원입니다. 이게 46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방송의 주초는 4월 7일입니다. 여기에요. 요런 데입니다. 8만 원 때입니다. 46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뭐가 있었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 보이시죠? 이 CMO가 중요합니다. 이 CMO 하는 업체가 뭐냐?
SD팜도 지금 신고가 갔어요. 보이십니까? 신고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우리 4기 때 추천했던 거예요. 4기 때. 이게 교육 내용이라 가지고 페이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원래 교육 한번 하면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합니다. 자. RNL 치료제 핵심 물질 올리고핵산 글로벌 3위에 대한 공급 능력. 하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얘네들이 CMO하는 업체,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업체예요. 우리가 이거 4기 교육 추천주예요. 이때 한독도 지금 신고가 갔죠. 한독도 CMO 가능한 기업이에요. 한독도.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이 바이넥스. 마찬가지로 얘도 CMO 관련 기업이에요. 이 CMO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위탁 생산이 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권을 따서 공급을 할 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거 꼭 찾아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됩니다. 6월 3일 날 요런 가격이 13,000원. 6월 3일. 여기 여기. 주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 6월 3일. 요렇게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렇게 올라가죠. 자, 지금 이제 1,200명 들어오셨어요. 1,200명. 이 시간에 다들 안 주무시고 다들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지금 이 시간에 경제방송 우리가 유튜브에 시청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들어오셔 계세요. 지금 자, 두 번째 자, 맞아요. 우리 지금 골드리치님 채팅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했는데 맞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CMO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CMO 기업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뭔가에 대한 백신에 대한 신약이나 개량 신약이 약합니다. 그래 제네릭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만큼 올랐죠. 바이오 시밀러가 결국에는 CMO 관련이거든요. 얘네들이 우리가 제약에서 제네릭이 바이오로 따지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이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쉽게 끝날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딜펀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다섯 개입니다. 별표 다섯 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방 우리가 2019년도에 국산화 펀드 필승 코리아 펀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동진 세미캠 신고가거든요. 포토레지스트. 자, SNS 택이 신고가예요. 또 뭐 SK 머티리얼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산화 펀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펀드 운용 금액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공급이 돼요.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갑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이런 업체들 말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봤던, 뉴딜 펀드 관련해서도 출범이 된다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어요. 상당 부분 뉴딜 펀드 관련했던 종목군들이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안에 뭐가 들어가요? 수소차랑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죠. 디지털 뉴딜 안에 앞서 얘기했던 빅데이터, 클라우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섹터를 반드시 알고 계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한 개를 꼽는다, 무조건 뉴딜 펀드입니다. 부동산 하지 말고 뉴딜 펀드에 투자하라잖아요. 그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간다 봐요. 반드시 갑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도 당연히 스마트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전반기에 공쳤거든요. 삼성전자가 저기서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폰 업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산업이라는 것이 대형주들의 산업 자체는 꺾이지 않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더 부진했다면 그만큼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써서 다시 올려내요. 전반기에 부진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총력전을 벌일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G. 자,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이 5G 밑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도 있고 사물인터넷도 있고 AI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도 있는데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단 이걸 무조건 봐야 돼요. 이게 1등입니다. 이게 갑니다. 이게 가져야지만 나머지가 가요. 최근에 5G 관련주가 움직이니까 자율주행이 움직이고 사물인터넷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움직이니까. 안중기가 뭐예요?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랬죠. 에이스테크도 끝나지 않습니다. 더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갈 겁니다. 솔리도 이만큼 올랐죠. 우리 공개방송하고 저만큼도 올랐어요. 공개방송하고 이만큼 올랐어요. 이 밤에 끝을 잡는 종목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가격 6,000원대예요. 내장비, 네트워크 장비 업체예요. 이 다산 네트워크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얘들이 대시세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볼때 대시세 낼수 있어요. 대시세 낼수 있는 종목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다섯 네트워크 대표이사가 코스닥 협회 회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인맥이 많아요. 기업에 대한 주가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 외적인 종목군들, 뭐 서진 시스템이랑 그죠? 이런 것들 똑같이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죠. 최근에 그리고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것들 더 신고가 가겠죠. 이 신고 갑니다. 신고 가요. 또뭐 지금 바닥에서 좀 가격대에서 좀 접근해 볼수 있는 것이 삼지전자. 이것도 12,000원 이후에 이제 14,000원까지 올라왔죠. 우리한테 얘기하고 선정되고 또 올라왔어요. 자, 방송을 보셔야 돼요. 이런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들이 지금은 바뀌는 시대예요. 바뀌는 시대입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꿈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식은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어떤 기적이 내한테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그런 복들을 내가 먹으려면 이 정도 업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종목을 선정을 해줘야 돼요. 종목 차트 이쁘다 해서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사는 거하고 천지 차이에요. 종목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고 먹어야지 더 들고 갈 수 있어요. 알고 먹어야지만 대시세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노력 대비해서는 주식이 고수익이 나는 거예요. 노력 대비. 우리가 하루에 50만원, 100만원씩 벌려면 밖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100만원, 50만원씩 벌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일단은 주식 말고는 그렇게 매일 벌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기업 총수, 아니 기업 대표이사 아니고서야, 임원급 아니고서야 우리 하루에 50만원, 100만원씩 벌 수 있는 직업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은 돼요. 알고 하면 돼요. 하루에 10만원씩도 벌 수 있는 게 주식은 돼요. 노력 대비해서 성과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주식입니다. 노력 대비 성과가 있어요. 전문가가 추천해 준 것을 그냥 사는 거하고 공부해서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건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꿈이 현실화될 때 수익이 되거든요. 함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함께 꼭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추천도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6월달부터 7월달로 넘어와서 손절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꿈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한 달에도 꿈의 수익률을 이렇게 달성하는 종목군들이 이만큼씩 터져요. 이렇게 터집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권들도 터집니다. 대박 났다. 지금 주가 급등해서 올라간다. 대부분 다 우리가 한 번씩 추천 들어가는 종목권입니다. 내일 곧장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를 때도 있지만 안 오를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여기 이 종목군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두 달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더욱더 많이 넘어갈 수 있어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하고 공략하는 거예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이상로가 얘기하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저희가 이거는 이제 원넷 홈페이지인데요. 아이고, 자, 저희가 이제
4기부터 6기까지 교육을 하면서 추천 종목을 해드렸었는데요. 앞서 봤다시 4기 때 추천주가 한도가고 ST팜이었어요. 자, 한독도 신고가, ST팜도 신고가 같습니다. 교육을 2월 말에 했습니다. 자, 5기 때 언택트 관련주 했거든요. 5기 때 종목이 SNU하고 솔리드입니다. SNU하고 이게 한 30분에 올랐고요. 제 이거는 신고가죠. 자, 교육은 우리가 이 업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기법에 대한 강의까지 함께 해드리는 거예요. 자, 6기 때 마이크로 프렌드하고 나노 신소재입니다. 한 개 더 있어요. 그건 이제 10% 올랐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자, 6기가 6월 달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 나오잖아요. 2차전지 소재, CNT 도전재, 카본 블랙이 이제 나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종목 두 개를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안에서 스마트폰 업황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볼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잡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또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법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텐데, 이 기법은 제가 직접 쓰고 있는 기법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듣고 안 듣고는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홀로석의 3종 세트, 요거 녹화로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주가 받는 계산기하고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단기 고점 화살표를 설정하는 방법, 요거는 녹화 방송으로 2시간짜리 저희가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19일날 진행을 할 예정이고, 다시 보기는 2주 동안 가능하고요. 하신 분들은 스마트밴드 20만원 또 할인 쿠폰을 중복 적용 가능하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스마트밴드 하실 것 같으면 요렇게 교육을 한번 받고 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래서 교육을 들으시면 교육비를 뽑아낼 수 있는 종목 제가 최선을 다해서 뽑아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주린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교육이 딱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요 하셨는데, 일단은 7시부터 진행이 되시고요. 대신 녹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주 동안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2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3시간, 요거 녹화 방송 2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5시간 좀 넘을 거예요.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는 2주입니다. 소장은 안 됩니다. 소장은. 네, 소장은 안 되죠. 소장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교육을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한번 교육을 듣고 나시면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무지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 또 종목 두 가지
드린 거고요. 홀로서기 프로그램은 그것은 소장이 가능합니다. 그걸 드립니다. 그건 드려요. 아이고. 예, 홀로서기 3종 세트는 드립니다. 그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평가, 실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계산기하고, 그리고 주가가 빠졌을 때 반등이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 많이 쓰죠. 그거 보시면 되고, 종목만 받으시는 거는, 자, 우리가 여기 스마트 밴드 프로그램이고, 교육을 함께 받는 거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메가 트렌드 교육. 저희가 이제 한번 교육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또 해주셨어요. 그 함께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강생 분들이 많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렇게 메가 트렌드 교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의 교육을 들으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탑 3 안에는 좀 든다고 알고는 있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만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도 드리니까 교육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공부를 혼자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한번 듣고 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아, 나는 종목을 좀 받아볼란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밴드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시장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주제가 스마트폰입니다.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방송 스마트 밴드 중에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다음에 또 뭐 교육 주제가 되면 그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스마트 밴드를 하시더라도, 자, 매일 종목이 나가는데요. 거기서 또 중요한 종목 이렇게 이제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빨강색으로. 그래서 종목이 많다 하시면 빨강색 종목만 사시고요. 그게 아니시면 종목을 좀 단기로 보셔도 되고 중장기로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스마트 밴드 할 때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방송은 2시 30분에서 3시 반까지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함께 질문하고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잘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입하시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문자가 한번 나갑니다. 그 문자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은 어찌하나요 하셨는데, 지금 방금 그 얘기했는 자,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가입하시고 나면 신규 가입 매뉴얼을 한번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직장인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녹화 방송도 떠놓고요. 따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서도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자, 요렇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했고, 그런 것도 확인이 합니다.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로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교육 때 말씀드리는 종목은 저도 이제 엄선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추천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특강을 했을 때도
종목을 상당히 이제 엄선해서 추천해 드렸었어요. 그때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문자로 나갑니다. 문자로 나가요.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장중에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 그때는 얼굴은 안 나와요. 휴대폰으로 가능하시고 대신 아이폰은 와우카페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와우카페로 이렇게 와우카페에도 똑같은 내용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더라도 이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찍 하시면 좋습니다. 장중 방송을 못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안에 내용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은 문자로 나갑니다. 손절도 문자로 나가요. 자, 아까 전에 그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다 적혀 있어요. 자, 추천주 다 문자로 나갑니다. 자세하게 적혀 나가요. 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적어 보내드려요. 이렇게 이제 요 내용이 요대로 이제 문자로도 나갑니다. 얼마에서 얼마, 어떤 기업이다 1차, 2차, 3차 나눠서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문자로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죠? 여기서 하고 행보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내일 아침에 또 문자 나갈 거예요. 오늘 가입하시면 내일 아침 문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시고 궁금하신 거는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12시 37분 정도 넘어가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남아서 보고 계신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자, 편한 밤 되시고요. 자,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주식이 힘들 때는 저를 찾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